안녕하세요. 막대먹은 식물집사와 에스더 타로입니다.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디오션 리조트인데요. 2-3년 전만 해도 트럭으로 화분을 싣고 왔었던 저인데 지금 보이시는 이 친구들이 한 40여 가지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제게 남은 식물 친구들입니다. 바쁜 와중에 친구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긴 한데요. 이 보스턴 고사리가 이렇게 잎이 몇 개밖에 없고요. 그래도 저의 시그니처라고 할까요? 제가 품종 개량하고 있는 무늬 아단소니입니다. 이렇게 작게 개량을 하고 있고요. 리오 데보 우리아 이 친구도 잘 자라고 있어요. 베고니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여기 보시면 민트가 있네요. 민트 아단소니도 분양을 많이 하고 효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즈 베고니아인데요. 이 친구가 엄마죠. 엄마고 여기 조금 분양을 하고 남은 친구들인데 햇볕을 못 봐서인지 그렇게 산반 무늬가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자신의 산반 무늬를 유지하고 있고요. 이게 특별한 베고니아여서 제가 무늬도 없지만 그냥 깔끔한 그런 그 희귀종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베고니아 중에 하나고요. 토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싱고니움도 새 잎을 내주었는데 그만 여수 햇볕에 노출되는 바람에 이렇게 타버리고 말았어요. 하지만 모양 예쁘게 나오고 있죠? 그리고 새로운 애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친구도 토끼기가 이렇게 짤록짤록하지만 커다란 싱고니움이고요. 여기 이렇게 새 잎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이 친구는 태우지 말고 잘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. 제 또 오기가 또 발생해서 이렇게 오크 툭 하고 키워주었고요. 이 친구는 잘라줘야 될 것 같죠? 이렇게 베고니아 엔젤? 그쵸? 제 이름도 다 잃어버렸네. 이 친구들이 저를 무척이나 원망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무늬가 예쁜 친구들도 제겐 남아있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 가루들이 많이 남거든요. 커피가 식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약산성이 있어서 그 라벤더 같은 알칼리를 원하는 그런 식물들에게는 그닥 좋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중성에 가깝고 또 무, 감자, 고구마 이런 거에는 알칼리성이 더 좋다고 하니까 커피 가루를 이용하셔서 여러분 비료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커피 가루와 흙을 1:9 정도 섞어서 사용할 거고요. 또 커피 가루가 날리지 않게 이렇게 질석을 위에 올려줄 건데 이 친구들 여기 델리시오사 큰 화분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그냥 뿌리채 뽑아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석에 심어 주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도 보시면 큰 화분에 있던 친구인데 물에다 좀 담가 놨었거든요. 큰 화분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저렇게 뿌리 살짝 말려서 작은 화분 하나, 큰 화분 하나 해서 화분 두 개로 여수에 있는 동안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여수에 잘 적응할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.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물주기 3년에 돌입하겠습니다.
귀여운 친구들, 아름다운 친구들,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서 이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나눔을 할 거고요. 군자란도 나눔으로 내어놓았어요.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. 막대먹은 식물집사와 에스터타로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